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거지치고 코 못생긴 거지 없다고. 코가 잘생겼다고 해서 부가 많지는 않아요. 기가 부처님 기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어지는 않아요. 물론 부처님 기를 가지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너그럽기는 해요. 그리고 좀 인자한 기운은 있어요. 사실 기가 작다고 해서 다 명이 짧은 것은 아니에요. 기가 작은 사람들이 의외로 머리는 좋아요. 근데 명이 짧은 것은 그만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끝나는 거야. 관상을 봤을 적에 눈과 코와 입이 관상이 너무 턱턱 이렇게 관격이 다 각자 각자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습니다.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눈과 코와 입과 턱과 이 높이가 거의 같이 가는 사람들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뭐 저 사람이 무슨 얼굴에 돈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턱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근데 거기서 그 재혼과 재덕이 열려요. 사람은 관상을 보면은 발바닥, 손바닥까지 다 나와야 돼. 지금 우리 피디님이라고 해야 되나? 피디님도 지금 손금이 두 군데가 끊어져 있어. 우리 피디님은 굉장히 그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착하고 고집도 세고 인정도 많은데 의외로 내가 해야 될 말은 다 못하고 내가 안 해야 될 말은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은 뱉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열 번 잘해주고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내가 손해를 보는 사주. 그래서 전생 사주가 부모님하고도 그렇게 큰 인연이 있는 사주는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본인도 의외로 사주 팔자를 보면은 굉장히 예능적으로 굉장히 원체는 저 사주가 3-4개국을 왕래를 하면서 살아야 돼. 외국으로 많이 왕래를 해야 되는 사주야. 근데 인간으로 지금까지는 참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는데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내가 차지하고 싶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을 정식으로 아직은 자기 꽃을 못 피웠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일반 작은 것들은 그런 대로 다 열리는데 꼭 내가 어느 목적을 두고 꼭 이거는 돼야 돼 하는 큰 건이 있는 것은 꼭 이만큼 때문에 미끄러지는 사주거든. 성씨가 뭐예요? 전씨입니다. 전씨? 이 전신의 집도 본인은 장남이 아닌데도 장남이 돼야 되는 사주야. 그래서 어쨌든 장남 노릇을 해야 되고 아버지보다는 엄마 성향을 많이 닮은 외가 쪽을 많이. 그리고 이 집 전신의 집도 외갓집이 굉장히 센 집안이에요. 근데 왜 이쪽으로 이런 그 무속 쪽 일은 참 잘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 줄로 계속 간다 소리가 아니라 이 세 개의 일을 가다가 보면은 앞으로 2년 후? 2년 후에는 우연히 외국 방송 쪽과 인연법이 연결이 돼서 굉장히 바쁜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나 뭐 저쪽 중남미 쪽으로 뭐 그렇게 인연법이 굉장히 좋은 일도 있는데 몇 살이에요 지금? 저 올해 24입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11월 12일이죠. 전? 상우요. 상우? 이 서로상자 써요? 네. 이름 잘 졌네. 돌림을 쓰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거꾸로 우상이 됐으면 더 좋거든. 전우상우요? 응. 전우상이면은 막힘이 없어. 근데 상우를 짓다 보니까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티크가 걸려야 돼. 이름을 불렀을 적에 입이 벌려주고 하면은 그건 다 열리는 운이야.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마음과 뜻대로 열어주질 못하고 맨날 생각이 하나에 정착을 못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잘해야 되긴 돼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면은 열리질 않고 때려치우려고 하면 또 뭔가 또 시작하고 맨날 그래. 올해 지금 삼재예요. 올해 삼재라도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니야. 그런데
올해는 너무 내가 잘 돼야 돼, 풀어줘야 돼,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올해는 안 좋은 일만 없이 편안하게 간다면은 양력으로 10월 11월서부터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좋아. 내년부터는 자리 이동 수도 있고 직장의 이동 수도 있고 자리도 이동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이변이 굉장히 많아. 내년부터 열린다고 봐야 돼. 내년 6월 달서부터 굉장히 좋아요. 내년 25, 6, 7, 8 엄청 좋아요. 응? 서두르지 마. 결혼도 천천히 해야 돼. 장가 일찍 가면 진짜 깨박살이야. 그래도 중년운은 참 좋네. 그래도 중년운이 초년운은 일찍 열리네. 괜찮아요.